네, 그러면서 진짜 밑단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플리츠가 들어가 있으면서 조금 더 구조적이고 풍성한 느낌이 나면서 진짜 은하님 말씀해준 설명처럼 약간 볼레로 자켓이랑 레이어드한 맞아, 느낌. 맞아요. 샌들리우리스 원피스에다가 볼레로 네. 자켓을 가볍게 입은 듯한 느낌도 되게 예쁘고 컬러감 자체가 민트 컬러에 좀 약간 화사하면서 또이 제품은 진짜 한여름 시즌까지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 시즌에 좀 강타 민트랑 그죠? 좀 네. 베이직한 민트랑 블랙, 아이보리랑 블랙이 있기 때문에 좀난 데일리하게 입고 싶어 하시면은 저랑 헤라님 착장 그대로 가시면 될것 같고 아, 좀 화사한 여름 느낌 나고 싶어 하시면 민트 컬러도 괜찮을 것 맞아요. 사실 근데 이 아이보리와 블랙 컬러는 내가 옷장에 많다 하신다면은 요거는 좀 욕심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민트 컬러로 되게 사람이 시원해 보이고 되게 근사해 보이는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한참 인사하러 다닐 때 주로 아이보리나 크림 컬러 많이 선택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민트를 해도 그 세대의 기운이 안 없어지는 맞아요. 정말 예쁜 느낌이라서 이렇게 산뜻하고 발랄하고 맞아. 오. 막 성격도 좋아 보여요. 맞아, 맞아. 시원시원해 보일 것 같고. 그래서 허리라인도 되게 위쪽에 올라와 있어서 다리라인도 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가 20만 5천 원의 제품, 오늘 19만 원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어링까지 같이 선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가를 구입해야 맞아요. 이주아이님, 저희가 입어서 보여드리는 4벌, 라이브 특가 소개 제품을 구매해야 이어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가 제품을 내가 만약 2개를 샀어, 그러면 귀걸이 2개 갑니다. 그거 유념해주시면 좋겠고요. 코르셋 스커트는 할인 따로 안 들어간 코디 네. 제품으로 이어링 증정은 없다는 거, 이지아이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트 네. 컬러가 또 고급진 민트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어차피 소리가 조금 끊기고 있어서 지금 제가 좀 앞에 가서 디테일한 모습 그냥 보여드릴게요. 깔끔한 카라 라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밋밋한 원피스가 아니라 이렇게 플랩 디테일이 한번더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차려입은 듯한 자켓의 느낌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숄더에도 패드가 얇게 한 3, 4mm 정도 들어가 있고요. 슬리브가 팔꿈치 딱 가려주는 6부. 팔꿈치를 가려주는 6부라서 막나 너무 시원해 느낌이 아니라 다 기장감을 살짝 올려낸 듯한 느낌으로 하객룩이나 어디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인사 다니시기 딱 좋은 얌전해 보이는 룩이 되겠습니다. 버튼 보시면 위쪽에 하나가 보석이에요. 이렇게 보석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원단을 감싼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플리츠가 나오는데 전체 플리츠가 뒤쪽까지 다 플리츠거든요. 그런데 앞쪽은 한번 눌러드렸어요. 요래서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원단감 다시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 약간 힘이 있는 원단감입니다. 이렇게 뒷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내려놨을 때는 이렇게. 그래서 얘는 걷거나 움직이실 때 되게 예쁩니다. 아, 요거 원단 어떠냐고 또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지난주에서도 저희 한번 보여드렸던 약간 자카드한 원단감인데 왜그 두꺼운 커튼에서 우리 볼수 있었던 고급스러운 커튼 소재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거든요. 아 이제 소리 괜찮나요? 다행이에요. 갱년기님, 시크릿언니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4월 말 결혼식에 괜찮아요. 줄리아님 이거는 사실 결혼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민소매를 어차피 입을 수 없다면 어느 정도 가리고 입었을 때 넓어서 바람이 너무 잘 들어오고요. 앞에가 생각보다 슬릿이 이렇게 무릎 위까지도 사실 올라오거든요. 답답한 느낌은 없다라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잘 들린대요. 모실게요. 아, 피드백 감사합니다. 그죠. 오늘 저희가 좀 송출의 문제가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또 기다려주신 분들께 , 네. 그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또꼭 다시 저희 잘 준비해서 네.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착장은 정말 하객룩의 정석이에요. 그래서 블랙 완벽하고요. 하객룩에. 그리고 네. 그냥 원피스가 아니라 이렇게 플랩이 있어서 밋밋하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 가족, 오히려 가족룩이 더 고민되시죠. 맞아요. 그러면 민트로 가셔야죠. 이게 제가 듣기로는 저도 결혼식 많이 가본 편은 아니지만 가족으로 갔을 땐 너무 블랙으로 가면 또안또 된다는 그래 소리를 맞아요.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화이트는 피해줘야 되다 보니까 화이트랑 비슷한 베이지 계열은 그냥 싹 제외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라리 그냥 민트를 하면은 민트가 주는 컬러가 주는 시원한 느낌은 있지만 신부의 선을 넘었다라는 느낌은 사실 없고, 그러나 일반 하객이 아닌 혼주로서 참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동생분이라고 하셨나요? 어쨌든 가족이기 때문에 주인공의 무드 정도는 딱 가져가실 수가 있어서 저는 요거는 내가 동생이 결혼한다? 블랙보다는 민트가 저도요.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그럼 내가 그냥 친구의 결혼식에 간다 하시면은 저는 블랙톤 약간 추천드리고 맞아. 싶은데 진짜 내가 동생이 결혼하는데 어떤 룩, 가족 룩 고민이 하시면 민트 컬러로 조금 더 화사하면서 무드는 좀 이 트위드의 무드로 정적인 무드는 지켰잖아요. 그러면서 활동성도 좋고 되게 또 얇아 보이는 기장감만 보이는 롱한 원피스여서 네. 이런 원피스 하나 갖고 계시면 진짜 가족 룩으로 찰떡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외 결혼식에서도 워낙 이런 파스텔한 컬러들 뭐 핑크, 옐로우, 민트 다 허용되는 요즘 분위기이기 때문에 야외 외식에서는 네. 더욱 더 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셨어요? 잘하셨어요. 오늘 좀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실 만큼 오늘 진짜 보여드린 라인업들 너무 예쁘지 맞아요. 않았나. 지금 딱 사셔가지고 여름 오기 직전까지 너무 잘 입어보실 자켓류들 원피스, 투피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착장까지 하객 높이로 하셨던 분들 좀 고민해서 담아보시고요. 요거 신축성은 따로 없어요. 대신 네. 자체가 좀 여유있게 나와서 요거 66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66 반은 바스트 때문에 여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암홀 라인이. 네. 근데 66까지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